이 애플 팬슬이 눈치를 주는가 보다. 수업 좀 그만하고 잠깐 쉬어가라고. 두 번째 동영상 녹화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was hurt는 과거 시제, 그리고 is 이제는 현재 시제네, 그지? 자, 그러면 시제가 다르면 having 플러스 pp 형태로 적으라며. 맞죠? having 플러스 pp 형태인데, 그러면 한번 해볼게. 시작이 뭘로 시작이 된다? having으로 항상 시작을 한다. having으로 시작을 하고 pp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구를 pp를 만들어준다? 앞에 있는 비동사에 일치를 시킨다고 했죠? 본동사는 비동사예요. 그러면 was에 대한 pp 형태는 뭐야? 그렇지. 이 친구는 이미 과거고, be, 그 다음에 was나 were, 뭐 여기 am, is 원래였겠죠? 그 다음에는 being이 완료인 형태인 거지. 그래서 비동사의 완료 형태인 having, been 한 다음에 뒤에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적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hurt. 그리고 by his friends joke 하고 뒤에 똑같이요. 근데 얘들아, having been이 나와도 똑같이 뭘할수 있냐면, 이 친구도 같이 생략을 합니다. 생략이요. 오케이? 알겠어요? 시제가 다를 경우는 항상 having been을 쓴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아이고, having been 형태를 쓴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being이나 having been으로 시작하는 문장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완료형 분사 구문. 시제 다른 거 말고 이번에는 독립 분사 구문인데, 말이 조금 헷갈려서 그렇지 그냥 주어가 다를 때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문법적인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거고, 주어가 다를 때이고, 주어가 다를 때는 주어 그냥 쓰기 간단해. 이거는 크게 설명할 게 없어. 앞에 있는 여기 완료형 분사 구문이 조금 어렵고, 이거 with가 좀 자주 나오긴 하지만, 요거는 별로 헷갈릴 게 없어서 쌤이 바로 한번 예문을 들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because it was Sunday, I didn't get out of bed. 이런 문장이네, 그치? 자, 그러면 문장부터 두개 먼저 구분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사절이 있는 문장, 그리고 주절이 있는 문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네. 자, 그리고 부사절을 건든다라는 건데, 하나씩 하던 대로 없애보겠습니다. 접속사 생략. 그 다음에 주어 동일합니까? 다르지? 앞에 있는 거는 비인칭 주어이시야. 요일에 나타내는 비인칭 주어예요. 그런데 뒤에는 내가 안 나갔다는 거지. 처음으로 우리 주사절과 주절의 주어가 다른 경우가 나왔어. 그땐 어떻게 한다? 그냥 쓰기 그대로 쓰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I 적어주는 거야. I래. It 적어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우리 세 번째 단계 있었잖아. 세 번째 단계 뭐였어? 동사를 찾아서 시제가 같은지 확인을 해야 되지. 자, was 과거고요. 주절에 있는 didn't get 또 과거네. 동일하네. 그러면 뭐 해줘야 돼? 동사 원형에 ing 형태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여러분. 여기 주어 다르다고 해서 it 그대로 쓰고 나머지 그냥 이렇게 적는 게 아니야. 알겠지? 그대로 적는 게 아니고 뭘 한다? 동사 원형을 만들어주고 ing를 적어준다. 그래서 it being Sunday 이렇게 생겼거든. 이상하게 생겼지? 이런 거못본거 같지 않나? 그치? 좀잘안 쓰긴 해. 독립분사 구문은. 알겠죠? 그리고 책에 보면은 책몇 쪽이죠? 68페이지. 68페이지에 요거 말고 관용적으로 쓰는 독립분사 구문이 있긴 하거든요. 관용 표현. 자, 이거는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외웠다. 지난 이전 책에서 외웠던 것 같은데. 관용 표현 다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 있다가 책 설명할 때 같이 쭉 줄치면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4번 with 명사 분사인데요. 요거는 좀 자주 나와. 독해할 때도 자주 나오고, 나중에 고등문법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선생님이 아까 전에 주어랑 동사하고 접속사가 여기 있고 주어 동사인 문장인 경우에 맨 처음에 복습할 때 같이 설명을 했었다, 그치?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문장의 두 개가 형태가 주어 동사가 같이 있는 이게 주절, 접속사가 포함한 게 부사절. 이제 이거 구분을 할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접속사 생략하는 거야. 접속사 생략. 알겠지? 우리 하던 대로 접속사를 생략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얘들아, 주어는 원래 뭐가 들어가지? 명사가 들어가잖아. 명사. 명사나 뭐가 들어가노? 대명사가 들어가잖아. 맞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명사나 대명사가 앞에 나오는 주어랑 다른 거야. 그래서 그냥 그대로 적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자, 분사구문 그대로 만들어 볼게. 주어하고 동사, 주절까지는 그대로 하고, 접속사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원래 두 개의 문장이었다라는 힌트를 뭘로 줄까요? 콤마로 주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 자리에 명사를 적어주는 거야. 명사. 그 다음에 선생님이, 우리 접속사 없애고 주어 다르면은 뭐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동사 그냥 그대로 놔뒀나? 우리 여기서 그대로 놔뒀나? 아니지. 분사 형태로 바꿨지. 동사 원형에다가 ing. 인 거나 아니면은 수동인 경우에는 비행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거는 생략되니까 뭐만 남게 되겠어? 결과적으로 남게 되는 건 동사가 현재 분사인 ing나 pp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콤마 자리에 뭐를 적어주는 거야? 연결시켜주는 전치사 with를 적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요거를 뜻을 모른 채로 그냥 with 명사 ing pp 이건데요. 왜 이렇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개념은 먼저 머릿속으로 넣고 나서 그다음에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우, 마스크가 이렇게 입을 막고 있어가지고 답답해 죽겠대더라. 교실에 아무것도 없는데 선생님 마스크 좀 벗어야겠다. 자, 그러면 해볼게. 이거는 해석은 명사가 명가래. 왜 자꾸 명가래. 명사가 ing 한체로 능동적인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명사가 능동적이면 ing, 수동이면 pp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뒤에 나오는 with 명사 pp는 명사가 pp 된 채로 이렇게 의미를 구분하면 되겠어. 그래서 여기 있는 with는 동시 상황이거든. 보통 여기 접속사가 뒤로 빠지는 경우는 쌤이 while 많이 쓴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뭐뭐 하면서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 같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ing 할래 아니면은 pp 할래라고 많이 물어보거든. ing 할래, pp 할래를 결정하는 거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명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 머릿속으로 놓고 뒤에 문제 한번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책 68페이지 한번 볼게요. 쌤이 여기 있는 예문 오늘 좀 끌어다 썼거든. 줄부터 치고 같이 갈게요. 이거 쌤 너희 프린트물 검사를 하니까 줄 쳐져 있는 사람도 있고 안 쳐져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쌤이랑 같이 읽으면서 줄을 치면서 가겠습니다. 완료형 분사구문부터. 자, 분사절의 시제가 주절의 시제보다 앞선 경우는 having pp를 쓴다. 자, 그 다음 수동형 분사구문에서는 앞에 being이 생략되고 having been이 생략될 수 있다. 앞에서 얘기했던 설명 그대로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 분사구문은 분사 주어가 다를 경우 그대로 쓴다. 그냥 이름이 독립 분사구문이라는 거고 그냥 주어는 그대로 써준다라는 거야. 밑에 있는 be 이거요 뭐 해야 되겠어요? 암기하세요 그냥. 근데 뭐 이걸 봤을 때 너희가 해석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 이거를 관용적으로 쓰는 거야. 많이 쓰여서 주어가 너무 뻔할 때 그냥 주어 없애고 관용적으로 쓴다는 거라는 것까지. 그래서 generally speaking, considering that, speaking of, frankly speaking, judging from, compared with 뭐 이런 거 있다라는 것까지. 나 밑에요. with 명사 분사 요거는 조금 많이 봐야 될것 같다 했다, 그치? 그래서 명사랑 분사의 관계를 생각을 해서 ing를 해야 될지 pp를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면 돼. 예문 볼게. She smiled at me. 그녀는 나를 향해 웃고 있대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뭐, 이거, 나한테 웃고 있는데 그녀의 눈이 트윙클 반짝이다라는 뜻이지. 반짝인 채로 눈이 반짝이는 거기 때문에 ing가 되는 거야.
또 밑에 한번 볼게. 그 남자는 체어에 앉아 있는데 with 뭐뭐한 채로겠지, 그치? His leg, 그의 다리들이 crossed, 꼬여진 채로. 꼬여진 거죠, 그쵸? 그가 다리가, 그에 의해서 그의 다리가 꼬여진 거기 때문에 수동. 오케이? 그래서 뒤에 나오는 그 with 뒤에 나오는 명사에 맞춰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조절하면 되겠어. 자, A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 문제씩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 1번. ing 할래, pp 할래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주어가 없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주절의 주어를 봐야 돼. 그치? 글로리아가 웃고 있는데 행복으로 가득 찼대. 가득 찬 거는 여기 위드에서 볼 수 있겠지만 원래는 수동태 by 이외의 수동태라고 해서 우리 전에 내신 대비했을 때 한번 같이 했던 것 같은데 뭐뭐로 가득 차 있다. be filled with라는 수거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be 자리가 ing 형태로 바뀌어서 생략되어져 버리는 거야. 생략.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뭐가 남게 되겠어? filled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쭉 내려가서 B 가보겠습니다. 다음 부사주를 분사구문으로 바꿨을 때 B까지 닮았을 말을 쓰시오 라는 거야. 자, 일단 접속사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 한번 확인해 볼게. The weather이 부사절의 주어. 그리고 뒤에 있는 주절 볼게요. The outdoor pool. 야외 수영장이야. 똑같니? 달라.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된다고 했다. 그대로 내려오면 돼. The weather. 문장 끝나면 안 되죠. 동사를 뭘로 바꿔준다? 시제가 동일한지 한번 확인을 한다. 자, 쌤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번 했어. if절에 현재가 나온다고? 이거는 현재고 이거는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제가 한 시제 더 앞선 거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치? 뭔데? 미래 시제 조건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시제가 동이라도 보면 돼요. 그래서 the weather하고 동사 원형인 형태 being fine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분사구문을 완료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볼게. 비동사를 이용하라고 하고 보니까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가 달라서 그냥 적어줬네. 그쵸? 그냥 ing 형태 적으면 되지. 왜? 원래 있는 형태가 뭐겠어? 원래 문장이 뭐겠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일요일이었을 때 다 상황에 따라 맞춰서 적으면 되겠지. 대부분의 가게들은 닫혔습니다 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일요일이었다는 거는 저기 닫혔을 때랑 시제가 어때? 이것도 과거고 닫힌 것도 똑같이 과거인 거지. 그래서 똑같이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뒤에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의 말투로 판단하건대 그는 영국 사람이 아니라 호주 사람이다 인데요. 자, 뭐뭐로 판단하건대는 얘들아 수거처럼 외우면 돼요. judging from 이거든. 그리고 뭐로서 판단한 거? 말투, 어투, 억양으로 판단하건대죠. 그쵸? 그래서 his accent. 문장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쌤이 하나 좀 더 하고 싶은데 하나만 더 설명을 하고 요거 와.